파이썬으로 만드는 AI 오델로 게임 9강 보드게임 인공지능 구현. 이번 강의에서는 보드게임 AI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드게임에서 인공지능을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무작위로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무작위로 선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후보군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후보군을 캔디데이트라고 일명 이야기를 하고요. 이 캔디데이트 돼 있는 후보군에서 하나를 무작위로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탐욕적 정책으로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후보군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값을 갖고 있는 걸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시간차 학습 기법으로 선택하고 학습하는 방법입니다. 시간차 학습 기법은 온라인 학습 방법이라 해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학습을 하는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동적 프로그래밍으로 미리 결과를 계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동적 프로그램 자체가 올바른 해를 찾는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모든 결과, 를다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엡실론 탐욕 기법을 이용해서 학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엡실론 탐욕 기법 역시 우리가 온라인 학습 기법이기 때문에 실제로 플레이를 하면서 실행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게임 트리 기법은 구현하는데 뭐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은 이 게임 트리 기법이 현재까지 알려진 방법 중에서는 가장 좋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게임 트리 기법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선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공신경망 기법을 이용해서 선택하거나 학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공신경망 기법을 이용하면 우리가 꼭 학습을 안 하더라도 미리 학습된 데이터를 가지고 선택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무작위 선택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수 있는 위치 중 하나를 무작위로 선택을 합니다. 자, 여기서 둘수 있는 위치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후보라고 합니다. 캔디데이트라고 하고요. 네, 초보자를 위한 인공지능. 확률적으로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최저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냥 무작위로 두기 때문에 그냥 초보자를 위한 인공지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몬테카를로 기법과 연동해서 상태 공간을 채우는 방법으로 진행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는 학습도 가능한 방법이겠죠. 그다음에 틱택토 게임 같은 경우는 상태 공간의 크기가 작아서 가능합니다. 하지만 오델로 게임 같은 경우는 상태 공간의 크기가 커서 불가능합니다. 이 몬테카를로 기법과 연동해 가지고 이 학습판을 만든 다음에 이것을 우리가 탐욕적 방법에 의해서 플레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틱택토 게임 갖고 무작위 게임을 어떻게 구현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무작위 게임이니까 랜덤을 임포트를 했고요. 다음으로 틱택토라는 클래스를 만들었습니다. 틱택토는 3 곱하기 3짜리 공간에 동그라미와 가위표를 번갈아 가면서 놓으면서 우리가 가로나 세로 또는 대각선에 자신의 걸로만 채워졌을 경우 이기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총 공간의 크기는 이와 같이 9개가 되기 때문에 9개의 공간을 보드로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AI 턴이 어디에 위치할 것인지 결정하기 위해서 그냥 렌드레인지 이용해서 1이냐, 2냐. 자, 1이면 동그라미, 2면 X표 형태로 놓기 위해서 렌드레인지 이용해서 랜덤으로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으로 풋함수입니다. 풋함수는 어떤 턴이 해당 포지션에 놓겠다. 그러면 보드의 포지션에 턴 해가지고 해당 턴이 놓여졌다는 것을 표시를 하긴 합니다. 자, 보드에는 기본적으로 3개의 값을 갖게 됩니다. 0은 비어 있는 거고요. 1은
현재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거고, 이는 현재 가위표가 쳐져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상태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뭐 보드의 포지션, 턴을 넣어주면 0인 경우에 뭐 턴이 1이 되면 동그라미가 넣어지는 거고, 턴이 2라면 가위표가 놓여지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여전히 틱택토 클래스 내에서의 함수입니다. 이거는 경기가 끝났는지, is finished, 누군가가 가로나 세로나 대각선에 자신의 돌로만 채웠는지, 또는 9칸의 공간을 전부 다 채운 경우에도 더 이상 게임을 진행할 수가 없겠죠. 그런 것을 검사하는 것입니다. 가로 검사는 이와 같이 보드 이용해서 가로 값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뭐 해당되는 것을 끝났는지 아닌지 검사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가로 검사에서 여기 보드 값을 가져왔는데 그 값이 0이다, 0이라는 것은 비어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Continue를 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세 개의 값이 같은 값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경우, 같은 값으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 그런 경우 우리가 끝났다 해서 끝났을 때 누가 이겼는지 그걸 리턴하게 했습니다. 자, 세로 검사도 마찬가지고요. 네, 세로 검사도 똑같은 형태로 작성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대각선 검사입니다. 대각선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는 대각선과 이렇게 가는 대각선 두 개가 있겠죠. 그래서 요 경우 같은 경우는 일단 x값을 여기에 있는 값을 갖고요. 그 다음에 그 값이 요 값하고 요 값하고 같은지 그걸 체크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값이 다 같으면 is finished true 해가지고 return x 해서 여기 반환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제 이쪽으로 오는 거 형태로 해서 만약에 finish 돼 있으면 x를 return하게 합니다. 만약에 보드가 전부 다 쳐져 있다, 그러면 is finished true 해가지고 쭉한 다음에, 그 다음에 모두 다 채워져 있다고 하면 return 0 해가지고 0을 return하게 됩니다. 자, 마이너스 1은 현재 경기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마이너스 1을 리턴하게 했습니다. 자, 프린트 함수는 우리가 보드를 이렇게 표시를 실제로 텍스트로 그냥 출력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에 뭐 동그라미가 있는지 X가 있는지 이것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TT는 비어 있는 것, 그 다음에 O인 경우, X인 경우, 그것에 의해서 동그라미 X를 표시하는 형태로 만들었고요. 그다음 getState 같은 경우는 이것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현재 여기 있는 것이 사실 0, 1, 2의 값을 각각 갖습니다. 각각의 칸마다 0, 1, 2의 값을 갖는데, 이러면 삼진수 형태로 표현하면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뭐 2, 1, 0, 1, 2, 1, 2, 1, 0 형태로 이렇게 삼진수로 표현하면 가장 좋은데, 이런 삼진수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각각 곱하기 30 하면서, 곱하기 30 하면서 해당되는 플러스 k. 자, 이러면 이 상태가 결국 3의 9승 수까지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0부터 시작해서 3의 9승 마이너스 1까지의 상태값을 만드는 것을 한 것입니다. 자, 이런 상태값을 만들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우리가 보드의 현재 상태를 어디선가는 써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스테이트값, 우리가 마르코프 체인에서 봤을 때 스테이트값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마르코프 체인의 스테이트값은 0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3의 9승의 마이너스 1까지의 값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값을 만드는 함수입니다. 자, 모든 상태에 대해서 기대값을 기록할 상태 공간 생성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3의 9승입니다. 3의 9승에 대해서 기대값,
0.0으로 지금 초기화를 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상태에 대해서 기대값을 0의 0승, 0.0으로 해서 3의 9승만큼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러닝 레이트 이렇게 설정을 했고요. 그다음 무한하게 게임을 하면서 이 상태 공간을 다이 게임을 통해 가지고 처리를 할수 있도록 했습니다. 틱톡 게임 만들고요. 그 다음에 턴 1, 그 다음에 시작하는 건 1이죠. 그 다음에 에피소드를 만들게 되고, 그 다음에 게임이 끝났는지 아닌지, 자, 끝났을 때까지 계속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게임 게스테이트 해가지고 그것을 에피소드에 저장하고요. 그 다음에 게임 프린트를 하고, 그다음 캔디데이트를 계산하기 위해서 캔디데이트를 일단 비어있는 리스트로 만든 다음에 캔디데이트는 보드의 값이 0인 경우 이 캔디데이트 값을 여기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런 다음에 게임이 AI 턴인 경우 그런 경우는 랜덤으로 이 캔디데이트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된 것을 P라고 하면 그 P를 이용해서 해당되는 비어있는 곳에 놓게 되는 거죠. 순수하게 랜덤으로 놓는 방법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러면 사용자한테 입력을 받아가지고, 그 입력이 만약에 캔디데이트에 존재한다? 그러면 올바른 입력을 넣은 것이죠. 그러면 해당되는 위치에 사용자의 입력을 넣게 됩니다. 그 다음에 턴, 해가지고 캡 이퀄 3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캡은 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익스클루시브 오어 형태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1 같은 경우는 0 1이죠. 이진수를 표현했을 때 그리고 3은 1 1입니다. 그래서 0 1과 1 1을 서로 익스클루시브 오어 하게 되니까 1 0이 돼서 2가 되는 거고요. 1 0인 경우는 11과 익스클루시브 오어를 하게 되면 0, 1이 돼서 1이 됩니다. 그래서 1과 2를 왔다 갔다 한 번씩 돌아갈 때마다 턴을 1과 2를 바꾸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게임이 다 끝나면 결과 에피소드를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이겼는지 들어오면 서로 비긴 거고요. O가 이길 수도 있고, X가 이길 수도 있습니다. 자, 그 결과를 내가 win으로 is finished 물어봐가지고 win을 받아온 다음에 그 win에 대해서 결과를 출력하고요. 그 다음에 win이 1이면 reward를 1로 주고요. win이 2면 reward를 마이너스 1로 줘가지고 그 reward, 그렇지 않으면 reward를 0으로 준 다음에 이 에피소드에 대해서 이 reward 가지고 러닝 레이트만큼 전부 다 바꿔주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리워드가 결정이 되거든요. 근데 에피소드는 말 그대로 맨 마지막에 놓은 사람이 O이면 그 전에 놓은 건 X가 되겠죠. 그래가지고 리워드를 계속 마이너스 1에서 내가 O에 대해서 리워드를 설정한다면 얘는 1, 얘는 마이너스 1. 여기가 이긴 거니까요.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1 형태로 리워드를 계속 번갈아 가면서 놓게 합니다. 그래서 리워드 값이 이렇게 변경이 되겠죠. 그리고 게임이 끝났으니까 게임을 더 진행할 것이냐? 그래가지고 y가 입력이 되면 더 진행하고요. 그 외에 다른 값이 입력이 되면 그 상태로 끝내게 합니다. 그리고 게임이 끝났을 때 이와 같이 ss 값을 내가 출력을 함으로써 이 SS 상태 값에 대해서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작위 방법으로 실행한 실행 결과입니다. 자, 이 경우는 5턴을 사용자가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비어있는 상태에서 제가 4를 집어넣었다고 하는 것은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 여기가 2, 여기가 3, 여기가 4, 여기가 5, 그 다음에 여기가 6, 여기가 7, 여기가 8이 됩니다. 그래서 4를 넣었다는 얘기는 여기에 내가 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놓게 되고, 그 다음에
컴퓨터가 인공지능이 무작위로 X를 여기다 놓게 됩니다. 제가 여기다 놓게 되는 경우, 그 다음에 무작위로 또 역시 여기다 놨습니다. 최종적으로 제가 이렇게 놓게 되니까 제가 이겼기 때문에 5가 이겼다라고 표시를 하게 됩니다. 탐욕적 방법은 뭐 점수판을 일반적으로 이용하는데요. 뭐 점수판을 이용할 수도 있고 돌의 개수 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오델로 같은 경우는 돌의 개수 가지고도 할수 있고 그다음에 점수판을 이용할 수도 있겠죠. 다음 상태의 점수를 계산해서 가장 좋은 점수를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중급자를 위한 인공지능이고요. 실제로 이렇게 구현을 하면 꽤 괜찮은 오델로 게임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보드게임의 경우 점수값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선택을 하게 되고요. 틱택토 같은 경우는 돌의 위치에 따른 것이므로 탐욕적 방법이 좀 사용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틱택토 같은 경우는 동그라미, 동그라미, 동그라미 이렇게 되면 이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돌의 위치에 따라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탐욕적 방법이 좀 어려운 편이에요. 하지만 오델로 게임 같은 경우는 자신 돌의 개수를 증가시키는 방법. 자, 이거는 돌의 개수 갖고 세면 되겠죠. 또는 이 점수판을 이용해서 점수가 계산이 가능합니다. 오델로 게임 같은 경우는 귀를 먹으면 그 꼭지점에 해당되는 이 부분을 먹으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점수가 높고, 그 다음에 여기다 두는 것은 여기 귀를 먹을 수 있는 빌미를 주기 때문에 여기다 두는 것은 점수가 낮습니다. 상당히. 그래서 이렇게 점수판을 만들게 되면 우리가 오델로 게임 같은 경우는 이 점수판에 의해서 탐욕적 방법에 의해 가지고 게임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차 학습 기법은 둘수 있는 위치에 기대값이 가장 높은 것을 선택하게 하고요. 보상을 적용해서 현재의 상태의 기대값을 수정하는 방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지연 보상 또는 에피소드 완료 보상 같은 경우는 큐러닝 기법을 사용해 가지고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틱택토 게임이나 오델로 게임 모두 다 게임이 완료되어야지 보상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델로 게임 같은 경우는 뭐 이것도 역시 게임이 완료되어야 보상이 확인이 되는데 문제는 저장해야 될 상태 공간의 크기가 너무 커서 불가능합니다. 틱택토 게임에 저장해야 될 상태 공간의 크기는 3의 9승입니다. 하지만 오델로 게임 같은 경우는 3의 64승 정도의 크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할수 있는 메모리가 현재까지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동적 프로그램 기법은 아주 간단한 모델 아니면 사실 사용하기 되게 힘듭니다. 모델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것도 힘들고요. 그다음 모든 상태에 대해서 확률적 기반으로 모든 상태죠. 모든 상태에 대해서 확률적 기반으로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경로를 다 계산해야 됩니다. 모델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되고 모델에 맞게 동적 프로그래밍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 선택에 대한 정책 운영의 경우에는 선택할 확률이 아닌 정책을 적용하시면 되겠죠. 틱택토 게임 같은 경우는 매 턴마다 선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오델로 게임 같은 경우는 모든 상태를 탐색하기에는 상태 공간의 크기가 너무 커요. 그래서 이거 자체 오델로 게임 같은 경우는 모든 상태 다 탐색하는데 많은 시간을 소모할 수밖에 없는데 그 많은 시간이라는 게 적정한 많은 시간이 아니라 뭐 지구가 이제까지 45억 년이 됐는데 이것을 몇 번을 왔다 갔다 할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이번에는 엡실론 탐욕 기법입니다. 엡실론 값에 따라서 탐색과 시행을 선택하게 됩니다. 보상에 따라서 상태 공간 업데이트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틱택토 게임과 오델로 게임에 따라서 상태 공간 업데이트 및 상태 공간에 따른 정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틱택토 게임은 에피소드가 완료가 돼야지 보상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에피소드를 뒤로 가면서 보상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엡실론 확률로 무작위를 선택하고요. 그 외에는 후보군 중 가장 높은 상태 공간 값을 갖는 후보를 선택하게 됩니다. 오델로 게임은 상태 값을 저장할 수 있는 상태 공간의 크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엡실론 탐욕 기법에 의해서는 적용이 힘듭니다. 자, 틱택토에서 엡실론 탐욕법을 쓰기 위해서 앞에 틱택토라는 클래스는 우리가 무작위에서 사용한 클래스를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추가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일단 getState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 getState 말고 getNextState라는 게 필요합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제가 틱택토를 놓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놨을 때그 다음에 놓을 수 있는 후보군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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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해서 8군데 후보군이 생길 겁니다. 8군데 후보군이 생길 테고, 이 8군데 후보군, 현재 동그라미가 놓여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 X를 놓는 방법. 자, 그러면 그 후보가 생겼죠. 그러면 그때의 스테이트 값을 얻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현재 상태의 보드에 내가 X 이렇게 놓게 되는 경우, 그 경우에 스테이트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걸 계산하기 위해서 일단 현재 상태의 보드를 복사를 합니다. MB로 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 P에 턴을 놓게 됩니다. 그리고 스테이트 값을 0으로 놓고, getState 하듯이 MB에 대해서 새롭게 만든 보드, 즉 X가 놓여진 보드에 대해서 스테이트 값을 계산을 하게 하고, 그 스테이트 값을 리턴하게 했습니다. 다음 상태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작위 같은 경우는 다음 상태에 대해서 후보군에 대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후보군 중에 임의로 하나를 선택하는 거고, 그 다음 틱택토의 엡실론 탐욕법 같은 경우는 이 후보군 내에서도 점수에 의해서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다음 상태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엡실론 탐욕법을 사용해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계속 저장을 하면서 계속 학습을 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파일에다 저장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경우는 파일에 ttt.easy.save 이 파일에 저장을 하게 되는데, 그 파일을 내가 이와 같이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읽을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계속적으로 학습을 하면서, 그 다음에 게임이 끝난 경우, 그것을 저장을 하고, 그것을 읽어가지고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읽어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리드라인을 해가지고, 그것을 입실론 값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상태 공간을 이와 같이 리드를 쭉 읽어가지고 그걸 상태 공간의 리스트로 이렇게 읽어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초기화를 하기 위해서 상태 공간은 0.0으로 이렇게 초기화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엡실론 값을 뭐 0.95 그래서 0, 이 엡실론 값은 사실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틀리겠죠. 그래서 0.95로 일단 여기는 이렇게 설정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에러를 0.1 그래서 러닝 레이트 형태를 두게 됩니다. 그래서 무한하게 게임을 진행하고요. 틱택토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에피소드 저장하기 위해서 에피소드 리스트를 생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게임이 끝났는가? 그래, 끝날 때까지 에피소드에다가 추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게임 프린트를 하고, 캔디데이트 만들고, 그 다음 캔디데이트를 그 부분 저장하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랜덤에서 했을 때하고 똑같습니다. 자, 중요한 것이 바로 AI 턴인 경우입니다. 인공지능 턴인 경우 입실론 값에 따라서 자, 입실론 값에 따라서 내가 랜덤 초이스를 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디가 가장 높은 점수를 얻고 있는지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P하고 맥스 V 해놓고
맥스 V는 마이너스 100점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AI 턴에 따라서 내가 어느 돌이 될 것이냐. 그래서 여기서는 2라고 마이너스 1 이렇게 뒀습니다. 그다음 보드를 이렇게 만들고요. 복사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둘수 있는 캔디데이트에 따라서 next state 얻어오고요. 그 next state ss에 ns에다가 mt를 곱하는 건 뭐냐면 내가 현재 상태 공간의 값은 이긴 거 위주로 돼 있거든요. 그럼 이긴 거가 돼 있는데 그 값을 내가 여기 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드 C 이렇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SSNS 곱하기 MT 해가지고 MaxV 값이 이렇게 결정이 되면 그런 MaxV 값 C에 대해서 이렇게 MT를 곱해가지고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보드를 출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걸 선택, 즉 MaxV 값이 가장 큰걸 선택해가지고 여기에 P 위치에 턴을, 현재 AI 턴을 놓게 됩니다. 자, 여기 사용자 입력은 앞에 부분과 똑같고요. 그다음 턴을 바꿉니다. 자, 결과 에피소드 저장하기 위해서 처리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 에피소드에 대해서 실제로 이 안에 있는 것들, 뭐, 저장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와 같이 입실론 값을 처음에 0.95로 놨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처음에는 입실론 값이 0.95로 높죠. 근데 우리가 입실론 그리디 알고리즘 이야기할 때는 입실론 값이 변하지 않았는데 여기서는 입실론 값을 게임이 진행되면 될수록 점점점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게임이 진행돼서 0.95씩 조금씩 줄어들겠죠. 그러면 처음에는 랜덤하게 게임을 진행하다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랜덤하게 진행되는 거에 포션이 줄어들게 됩니다. 무작위 포션이 줄어들고 하나는 SS, 즉 상태 공간의 값에 의해서 정책을 결정을 한다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정도 이후가 되면 실제로 탐색은 거의 안 하고요. 대부분 이 상태 공간의 값에 따라서 처리를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엡실론 값 업데이트입니다. 그래서 0.95씩 매번 줄여가면서 하고요. 그 다음에 게임이 끝나면 이와 같이 현재의 엡실론 값하고 그 다음에 현재의 상태 공간의 값을 여기다가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tt-easy.save에다가 저장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게임을 실행했을 때 다시 읽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 입실론 탐욕법 결과입니다. 자, 여기 현재 이렇게 비어 있는 상태에서 인공지능이 계산을 해가지고 여기에 0이나 그 5를 마킹을 했습니다. 그러면 유저가 3을 선택해서 X를 이렇게 놓게 됩니다. 역시 인공지능이 계산을 해가지고 이와 같이 5를 놓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 막아야 되니까 유저가 이렇게 막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역시 이 5가 인공지능이 여기 놓게 되니까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맞게 됩니다. 사실 여기서 이미 진 거거든요. 인공지능이 여기다 뒀으면 이겼겠죠. 하지만 인공지능은 아직까지 학습이 덜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다 두게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X를 여기다 놓음으로써 이기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입실론 탐욕법 같은 경우는 하다 보면 결국은 이런 틱택토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마스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게임 트리를 이용한 기법입니다. 알파베타 가지치기를 이용해서 여러 수를 살펴본 후 최적의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간 점수를 계산하기 위해서 점수판 또는 현재의 스코어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 상태로 가기 위한 액션의 수가 많은 경우 연산 시간이 과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뎁스가 많고 그 다음에 선택해야 될 가짓수가 많아야
많은 경우에는 연산 시간이 과다해가지고 우선순위가 필요하게 됩니다. 자, 이런 우선순위 결정하는 방법도 사실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까지 적용하는 것은 앞에 설명을 안 했지만은 우선순위 결정을 해가지고 가장 높은 점수가 있을 것을 계산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알파 베타 프루닝이 가지치기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간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고급자를 위한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신경망하고 결합하면 현재로서는 최고 수준의 방식입니다. 틱택톡 게임 같은 경우는 게임트리 적용하기에는 전체 상태의 수가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게임트리 안 하고 틱택토는 전부 다 계산하더라도 3의 9승밖에 안 되거든요. 3의 9승이면 이쪽 분야에서는 상당히 적은 상태 공간의 수입니다. 그래서 틱택토 게임은 상태 공간을 다 채워도 충분하게 구현이 가능하고요. 오델로 게임은 그게 안 된다고 했죠. 3의 64승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됩니다. 그래서 중간 점수를 점수판을 만들었을 때 고난이도 인공지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점수판 대신에 우리가 인공신경망으로 대치를 하게 되면 거의 완벽한 형태의 오델로 게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인공신경망을 위한 기법은 상태 공간의 크기가 너무 큰 경우에 적용을 하게 됩니다. 상태 공간의 크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상태 공간을 만들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인공신경망을 사용하는 거죠. 상태 공간이 이만큼 큰데 이것을 인공신경망을 이용하게 되면 이걸 압축해 가지고 작은 사이즈의 형태의 인공신경망으로 만들게 됩니다. 물론 이 압축하는 과정이 로스가 있는 과정이죠. 손실 압축입니다. 손실 압축 형태가 되기 때문에 손실 압축이지만은 상당히 효율적으로 손실 압축을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상태 공간이 큰 경우 이걸 손실 압축에 의해서 상태 공간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인공신경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학습에 의한 현재 상태의 기대값을 갱신하게 되고요. 시간차 학습법 큐러닝하고 연동 가능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입실론 그리디 알고리즘하고도 연동을 할수 있고요. 일단 게임 트리하고 연동이 가능하고요. 틱택토 같은 경우는 게임 트리하고 연동하는 게 기본적으로 별 필요가 없는 게 상태 공간의 크기가 너무 적어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압축, 상태 공간을 압축하는 게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델로 게임 같은 경우는 상태 공간의 크기가 커서 적합합니다. 그래서 게임 트리하고 이 인공신경망을 이용해서 하면 현재 알파고 같은 경우 상당히 프로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인공신경이 됐잖아요. 인공지능이 됐죠. 그래서 상당히 적합한 모델이 이 인공신경망 플러스 게임 트리라고 볼수 있습니다.